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이러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신방을 하시거든요. 10년을 왕성교회 다녔지만 주일만 섬겼고 교제도 없이 혼자서 다니던 제게 올해는 교회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의 권유로 시작한 봉사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봉사를 시작하면서 바라보니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족 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혼자만 예배 드리고 갔을 때랑은 느낌이 아주 달랐습니다. 왕성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제 입에서 우리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도 이것과 비슷했답니다. 언제나 늘 감사할 수 있게 성령님 제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쁜 때는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분의 경험처럼요,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또 하나의 교회인 왕성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나의 교회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더 넘쳐나고 교회 생활이 기쁨이 생깁니다. 이전과는 달라지는 교회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이 단지 왕성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 교회로 부를 수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부인 키프리안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조금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닐까 싶지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이다. 참 푸근한 느낌이죠. 심지어 그는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로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을 수 없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비슷한 어조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뭐 키프리안이라든지 이 칼빈 같은 분은 교회사에서요 네로라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대부분의 분들은요, 몇몇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교회 또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겁니다. 즉 복음의 전진기지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린아기가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교회를 통해서 온갖 돌봄과 양육을 받습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것이죠. 이후에는 평생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모로 신앙과 믿음의 균형이 잡힙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그냥 반석위에 딱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 살아가는 마지막에 그 최후의 호흡이 끝나는 날,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 오른편은요, 후계자의 자리입니다. 승계자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계승하는 사람의 자리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역사 만물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역사상 그 어떠한 대단한 존재, 통치자, 심지어 천사와 마귀 같은 영적 존재와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시는가? 22절 상반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그 위대함, 그 능력과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교인 몇 명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이지요. 예수님 충만히 임하여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보다도 가장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귀한 것이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게다가 교회가 귀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 세우신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나 예수 믿어 라고는 하지만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통계가 정말 정확한지 믿을 수 있는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교회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도 시청을 합니다. 설교도 보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일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 빨리 한 교회에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하며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회와 예수님은 결국 하나이신데 그런 예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는 터부시하고 나는 교회는 멀리하고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안 나간다,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아, 교회가 썩었다. 교회 안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많다. 하여튼 뭐 교회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댑니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교회 안에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많습니다. 이거 지금 길려나 목사 무슨 말 하는 거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한국말은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인들이 수준 미달로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의 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교회가 엉성하고 부조리가 있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 냄새 나고 삐뚤삐뚤한 그 성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죠. 하지만 그 과정이 어디 간단하던가요? 아, 거룩해져야지 뿅 하면서 거룩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마음은 원이지만요, 육신 약해가지고 넘어집니다.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시험받아서 푹 쓰러지기도 하고, 조금 거룩해지고 변화받아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뒤돌아보면 또다시 저 원위치에 가가지고는 나는 안 돼, 역시 안 되나 봐 이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도 정말 비일비재하게 보입니다.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또다시 주저앉고 또다시 넘어지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계속 겪어가면서, 그러나 조금씩 나중에 보면 우상향에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근데요, 신비로운 것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도 아,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전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져서 그 봉사와 섬김으로 혜택을 받고 구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십니다. 신앙의 교육이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연약한 교회에서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 알게 되고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서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증거하며 그 민족을 책임지고 그 지역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진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완전하고 연약해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늘 교회가 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늘 소속돼 있고 정말 싫어하면서도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치고받고 때로는 서로 갈등하고 서로 그냥 미워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인간 군상에 냄새나는 모습들, 부딪히는 모습들 다 나타나지만 그래도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한 달이라도 여러분 여행 가보십시오. 그래서 한 서너 주 예배 안 드려보세요. 기도생활 안 해보세요. 당장, 야, 내가 진짜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이 예수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 우리의 신앙 얼마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없다면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기도와 선교와 봉사와 구제 그리고 교육, 이런 다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 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온갖 회방을 다하고 자기의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세속화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인들은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 이론들, 사상들, 또 여러 우리가 습득하는 것들을 그걸 우리가 뭐 하여튼 다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이 세상적인 논리와 이론을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해요. 대입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세속화의 작업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기능적인 현실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만 교회가 교회다운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다. 세속합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잖아요. 그럼 머리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 받고 이끌음을 받아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로드십, 예수님의 주재권, 예수님의 주권, 그 통치, 이것을 따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교회의 존재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벗어나버린 교회, 세속화가 돼버린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한 로드십, 그분의 주재권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모임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로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조들이 또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중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해요. 동성애는 동성애일 뿐이지 이게 왜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무기가 되는가.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을 한번 보십시오. 올림픽 개막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지 쇼가 아닙니다. 그 국가의 주최국의 국가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이것을 패러디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마치 예수님 자리 딱 앉아있는 것 같고 저 뚱뚱한 여자분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동성애자들이 다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패러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천부당 만부당 가당키는 한 일인가요? 기독교를 완전히 희화화하고 아주 그냥 우스갯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 그게 막 전 세계에서 막 비난이 쏟아지고 비판이 쏟아지고 프랑스인들도 우리 너무 부끄럽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예술 감독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궁색한 변명을 했잖아요. 이거 예술일 뿐이고 예술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누추한, 사실은 변명도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저걸 보면서요, 아, 이 프랑스는 영적으로는 끝장이 나버렸구나. 그냥 개인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국가에서 주최하는 올림픽 개최식, 그냥 이 모든 전 세계가 다 보는 저거에서 저런 식으로 해버린 거 보니까 이 프랑스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완악함이 극에 달했구나. 저게 프랑스를 망하게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동성애 표현을 하필이면 기독교 신앙을 비웃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는가? 왜냐하면요, 이거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 배후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한 결합, 결혼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이 운영이 되죠. 유지가 되고 영위가 됩니다.
그럼 동성애는 자녀 출산도 되지 않고 뭐 입양을 한다지만 그 입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창조 질서를 동성애를 통해서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해 가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는 필연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좋은 도구가 뭡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입니다, 인권. 왜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증오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사회주의자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자기네 편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자를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의 동성애의 죄를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독교를 반인권적이다, 반사랑이다 세력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 뒤에는 이 참 불쌍한 동성애자들을 자꾸 통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동성애자들도 자꾸 거기에 이용을 당하는 거죠.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회개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동성애는 반대한다 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이 동성애 합법화를 조장하는 법을 발의한다든지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은 진짜 차별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거의 막 독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동성결혼법 이런 것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찍어주는 겁니다. 이런 이율배반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나 동성애 반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을 발의하고 그것을 앞에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치인을 찍어준다. 말이 안 되는 이율배반인 것이죠.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들을 다루고 가실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시도는 이단이나 교회를 공격하는 정치 세력 등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가십들, 수근거리고 수근거리는 것들, 이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만 사람의 말을 통하여 무너진다. 자꾸 수근거리고 가십을 퍼뜨리고 자꾸 웅성웅성거리고 수근수근거리는 것, 이걸 통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붕괴하는 거지요. 잠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말장이의 말은 별식과 같아가지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가십들, 수근거리는 말들, 부정적 말들은. 그런데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면서 동시에 동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 이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새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십과 부정적 말이 진짜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단이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 자꾸 퍼뜨리고 자꾸 그냥 말들을 자꾸 음습하게 퍼나릅니다. 확대 재생산해버리고. 여러분, 자꾸 주변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뭔가 하여튼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말 대신에 믿음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꾸 흔들거리게 만들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자꾸 신앙을 깔아지게 만드는 말을 하는 분이 있으면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 영적인 배후가 무엇일까? 이걸 자꾸 여러분이 민감하게 보셔야 해요. 거기 자꾸 그래? 이러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슨 말 합니까? 여기는 참된 교회가 아니야. 저쪽에 가면 진짜 교회가 있어. 그렇게 영혼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믿음이 없거나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혹은 믿음이 변질된 소수의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걸 보고 들으면서도 다수의 정상적이고 기도를 하고 진실되고 믿음 좋은 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하고 그런 말을 자꾸 하려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딱 잘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을 들은 믿음 약한 분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도 교회에 대한 교회론도 제대로 잘 갖추지 못한 분들이 그 부정적이고 가십이 가득 담겨있는 말을 들으면서 믿음이 제대로 생겨나지 못하고 파선해버리고 흔들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꿈을 꿨죠.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하강에서 이분이 나룻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쫙 갔는데 그 강물에 휩쓸려서 내려가고 있는데 저기에 보니까 큰 바위가 저기에 황하강 한 가운데 딱 돌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요, 저기 부딪혀가지고 이 나룻배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막 그냥 벗어나보려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요, 이 강물에 휩쓸려 계속 가는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막 꿈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부딪히기 전에 갑자기 황하강에 강물이 확 수위가 높아지더니 그 바위를 확 덮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룻배가 무사히 바위 위를 싹 스쳐서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 워치만이가 꿈에서 깨가지고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 사는 동안 내내, 신앙생활하는 내내 시련이 다가오고 문제의 큰 바위 덩어리들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면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교회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수가 그냥 아주 여름가문처럼 바짝 말라버리면요, 여러분 냇물, 냇가 다 말라비틀어져 보십시오. 그 밑에 그냥 지저분한 오물덩어리들 있지요. 그냥 말라 죽어버린 나무 그냥 있지요. 거기에 막 비닐봉지들 더럽게 막 널려있지요. 배를 뒤집고 죽어있는 물고기들도 있지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은혜의 강수가 말라버리면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인간군상의 죄된 모습들이 그냥 버글버글하게 나타나면서 갈등하고 이전투구하고 그냥 막 분열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법석이 나고 교회가 깨지고, 그러나 은혜의 강수가 덮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회는요 다 덮어버리고 주님이 정말 이끌어가시는 대로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말을 하실 수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기도의 7천용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혜의 강수가 가득 차게 되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도하라고 세워주신 목회자가 잘못된 신학 사상에 물들어버리면 교회 전체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경을 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동성애는 죄고 회개하고 벗어나야 한다,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다 해놓으셨는데 이게 성경의 맥락이고 또 모든 말씀에 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니
동성애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구절이다, 이게 동성애에 대한 찬성 구절이다,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을 자꾸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이 잘못됐어요. 이 신학은 색안경과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온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인간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조차까지도 자기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 색깔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다 그냥 하나의 개념이에요. 개념. 그냥 도덕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나의 그냥 예화로 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신학 사상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나 우리 교육자들의 신학 사상이 늘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서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바른 신학 사상의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목회관과 목회 윤리가 잘못되지를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목회는요,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떠가지고 멋진 옷을 만드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목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빨리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다져지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인내로 견뎌내며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교회 부흥도 주시고 성당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덫에 덜컥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대신에 전도 대신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심지어는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의 교인들을 빼가가지고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목회 윤리도 아닙니다. 부교육자 때는 철저하게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때입니다. 일단 부교육자 시기를 그만두고 나가면 그 교회나 그 교인들과의 인연은 끝난 거예요. 다른 목양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몇 교회에서 있었지만 그 부교육자 있던 교회를 일단 나오게 되면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그 교인들하고는 연락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건 철칙입니다. 왜? 그 양들은 저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들은 그 담임 목사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 목회의 윤리를, 목회 도덕을 그냥 발로 차버리고 상도덕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목회 윤리와 도덕마저도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이 본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의자, 이 장의자라고 해요. 긴 의자. 이 의자가요, 무려 30여 년 된 의자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당 전체가 198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그때 들여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의자입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본당을 다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의 건물들을 다 이렇게 손을 보고 하면서 사실은 이 장의자들을 다 이제는 폐기 처분하고 여기에 걸맞는 근사한 세련된 새로운 의자들로 다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도 다 만들어놨었어요. 그냥 주문만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제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낡고 좀 어둡고 군데군데 부서진 데도 있어서 다시 고치고 그냥 막 기우고 해놨던 이러한 허술한 의자지만 이 의자를 그냥 쓰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30여 년 동안 이 의자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돌아가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밤새워 철야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성도님들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자기 몸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합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도 나 한 번이라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나 예배하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다시 가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자기는 정말 너무나 인생이 비참하지만 그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기 나와서 철야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여기서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3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여러분 5만 가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눈물과 통곡과 하여튼 그러한 신앙의 이력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다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 의자를 이걸 폐기 처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제가 뭐 천년만년 그거 쓴다는 건 아니에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아 이제는 너희가 새롭게 시작을 해라. 거기서 새롭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새롭게 이제는 눈물 쏟고 해라. 그러면 이제 싹 바꿔버릴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때 오해하지 마시라고. 어쨌든 그래서 안 바꾼 겁니다. 여러분요, 왜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신앙의 열매들, 그거는 지나간 30여 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 쏟고 콧물까지 함께 흘리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봉곡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던 많은 성도님들, 우리 이전 세대와 또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바로 그러한 신앙의 이력, 그것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열매를. 여러분,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세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귀한 것은요, 그 지형이 뭐 그냥 풍수학적으로 와 배산 임수에 너무 좋다 그런 것이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귀한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도대체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복을 받나? 왜 저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분의 배경을 알게 되면 십중팔구는 바로 그겁니다. 이분은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조상이 뿌린 믿음의 헌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수고와 마음들, 그게 조부모님이든 그게 부모님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근데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구원받아 돌아오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 수많은 교인들의 믿음이 공고히 세워지고 믿음의 세계 안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통해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구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교회를 통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충성하니까 주님이 그 후손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를 어찌 보면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잡다한 세상 논리와 이론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을 통해 주님의 복이 그 신앙과 개인과 가정에 풍성히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